좋구나. 양쪽에 있잖아, 양쪽에. 네. 상생, 상생. 멋있다. 바닷물 깨끗하다, 생각보다. 아, 바다 냄새. 오이또 먹으러 가야 되네. 어? 이거잖아, 이거. 아, 빼줄게. 셀카로 찍었어. 오, 야, 진짜 같다. 우와. 오, 진짜 같아. 우와. 오케이. 야, 손 정말 잘 어울린다. 크니까 네 손 같아. 됐다, 됐다. 이 정도 됐지? 네. 자, 우리 이곳이 오늘 여러분의 작업장이에요. 작업장이에요. 여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 여기 상계가 있나? 너무 장수. 여기서 캐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상계가? 근데 이분들 왜 안 들어가? 그 귀한 건데 다 못 따나? 어촌계랑 다 협조를 아, 구해서 잡기로 했고요. 허가된 사람만 이렇게 해서. 네네네. 예, 예. 말동 상계 채취를 위해서 옷부터 갈아입고 다시 모일게요. 산소통 있죠? 산소통 어디까지 들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죽어 죽어. 아니 이것도 무서워. 산소통을 왜 메고 들어가? 혹시 몰라서. 네, 클래식하게 한번 점프 한번 하시죠. 점프 왜? 자, 그럼 옷 갈아입고 올게요. 자, 하나, 둘, 셋. 잘 안 들리는데? 자, 지금부터 말동성계를 채취하시면 되는데요. 어서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 알려는 줘야지. 막막하시죠? 네. 네. 그래서 선생님. 오늘 신녀분들을 모셨습니다.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반갑습니다. 말동성계 우리 선생님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아, 자 보리성계 좀 부탁드려요. 보리성계. 본인 소개. 이게 안 막힌 소개. 아, 잡아가지고 아들 주시오. 저는 요 헌비곳에 토백이로 사는 장무의 이다. 장무의 다정국 어머니. 무해 어머니. 아니, 해녀는 난 제주도나 마라도 이렇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우리 경북에도 많은데. 어, 포항에도. 우리 헌비곳이 제일 많아. 아, 헌비곳 해녀분들이 제일 많고. 몇 년 하셨어요? 이거 우리 보통 뭐 2, 30년인데 30년? 아. 보통 뭐 2, 30년인데 30년? 아. 그럼 누가 그럼 누가 누가 저기 그 해녀 선배예요? 아니, 나는 초보. 초보예요? 그럼 우리 이러면은 20년이 넘어서 초보가 물건도 양을 많이 잡고 수영하시라고 그 수입도 이제 많이 잡으니까 수입도 야, 바다에 꽉 있는 게 아니고 찾아다니면서 근데 말동성기가 보통 어디서 살아요? 그러면 돌을 지키면 그 안에 성기가 들었어. 아, 그래? 근데 힘이세가 딱 좋네. 오! 힘 엄청 좋아요. 돌 다 들어요. 저 철화장사입니다, 철화장사. 최고, 최고. 들어야 되는 게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힘이 좋을 것 같으니까. 돌이 바위가 이리 넘가갖고 그 속에 보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일단 뭐 물에서 얘기하시죠. 네, 물에 가다 얘기하시죠. 물이 육지죠, 물이 육지. 자, 우리 보조 잘, 우리 커플. 예전에 볼 때는 그 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잡는 성기는 괜찮아. 아, 지금 잡는 거죠? 이거 안 해도 되죠? 이클라이징. 그거 하든지 말든지. 어머님, 혹시 여기에. 아이, 가르쳐 주시니까. 어머니, 다른. 이거 없다, 이거? 어, 너무 힘들어. 이거 없어요, 어머니, 이거? 뒤에 물 들어가면 안 되죠? 안 추워요? 들어가 보면 알지. 이거 엄마 산소통 없어요, 산소? 산소까지 할 수 없다, 빨리 가자. 어, 너무. 너무 힘들어. 내 거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디 있어요? 아, 성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큰일 먹어. 나 따라 돌려가면 됐다. 갑시다. 숨을 못 쉬겠어, 숨을! 숨을 못 쉬겠어! 숨을 못 쉬겠어, 숨을! 살려주세요! 숨을 안 쉬어져, 숨을!
고민해볼게요. 제철 때 한번 봐야겠다.